세력 금액.
여러분들의 노래의 구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어주는 작은 등불이 되고 계시죠? 네!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노래를 잠깐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생각인데요. 우리 여기 계신 신부님들 중에 그래도 오늘 여기가 또 인천교구이기 때문에 인천교구 신부님 목소리 한 번 더 청해드리면 괜찮을까요? 정말 부인들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닌데 저쪽이 고잔성당인가요? 그래서 고잔성당 신부님한테요 뭐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부님 유수만 마티아신 분이신데요. 벌써 우리가 지금 같은 찬양 공연을 지금 이제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명의 형제 신부님들과 같이 지금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노래 공연을 하는데 소감은 어떠신지 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를 뚫고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도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선배 신부들과 또 제가 막내인데 막내가 얼마 전에 되었어요. 신부들이 그래서 같이 신부와 함께 지난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근데 간만에 또 오랜만에 함께 노래 부를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게다가 오늘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신 김종성 신부님과 함께 왜 썩소 하세요? 김종성 신부님과 함께 또 노래도 또 들어보아서 대단히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저도 유튜브를 좀 가끔씩 보는데 실제로 듣는 게 더 좋죠? 자주 이렇게 들을 기회를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유튜브에 더 많이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깊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기도의 시간 되시고 들어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유성마태나 신부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영정문당에서 참석해주신 신자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이렇게 완전체가 다시 모여가지고 오늘 공연을 하게 된 게 오늘 진짜 정말 간만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노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투명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청합니다. 계속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Thank you.
박수. 네, 작년과 또 달라지신 분이 계십니다. 매년 매년 좀 달라지지만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지금 라틴어로 쓰여 있는데 알고 계시죠? 다 아시다면 라틴어 다 아시잖아요. 에체 에고 미테르 이렇게 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상옥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노래인데요. 네. 아까 전에 되게 유명한 노래 또 있었죠. 대만을 지키신 예수와 관련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아, 박수.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도 슬슬하기 시작해요. 네,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야 됩니다, 마음이. 참 감사드리고 그냥 모든 게 소중해. 그리고 진짜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죠? 오늘이 옆 사람 보세요. 오늘이 그대의 행복한 날입니다. 시작. 네. 언젠가 가겠지 푸르니 쉬고 있죠? 탁 쉬어올려고 정주. 네, 그 액체 에그민드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대전 시집 PBC 평화문서 보면 심심하시면 아침 6시 때 8시 반까지 계속 미사 시작해서 신하님의 생명의 말씀, 신부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를 여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그러셨어요. 너 쓰기 참 편하다. 다른 애들이 쓰기가 어려워. 이거 줘야지 뭐 해줘야지 그래 제 복사를. 근데 이사야는 준비도 안 되는데도 저 여기 있습니다. 멍멍 야옹 쉬운 거야 쓰기가. 하느님께서 경쾌하고 가벼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든 곡이 바로 액체 에버비 때문에 보이며 아까 네발신에서도 군대 갔다 왔더니 한국교회가 1988년 수행들이 너무 훌륭하게 사시는 거예요. 아파한 것, 암환자들을 위해서 또 당신 손길 필요한 것, 또 우리 인천교회, 수원교회, 서울교회 오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을 다 계십니다. 오늘 훌륭한 시민들하고 이렇게 함께함에 저는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벌써 아쉽지만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만 해주십시오.
손만 보고 선생님께서 그 앵콜에 대한 응답을 곧 해주실 텐데요.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은 중창단 오비 멤버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 예전부터 오비 멤버라는 말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레전드 같은 중창단 우리 박민규 상단의 단장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재철 신부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의